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태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운동 진짜예요? 임순장님,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머니 검사 다 하시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릴게요. 어머님, 요게 이제 어머님의 오른쪽 고관절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 허벅지 뼈에 머리하고 골반하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뼈가 이렇게 붙은 상태예요. 다리는 짧아지고 관절 각도는 잘 안 나오고 걸을 때 이제 많이 아프시고 쩔룩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은 왼쪽 무릎을 많이 아파하시는데 여기 보면 뼈가 많이 붙었죠. 요 사이에 연골이나 연골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돼서 많이 상하니까 뼈가 붙어서 이제 사기 관절염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왼쪽 무릎은 이제 무릎 인공관절, 오른쪽 고관절은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이제 하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제 병실 올라가시죠. 무릎이랑 고관절 이 여기가 다 망가지고 가족을 뒤로 한 채 떠났던 그 미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건강해져서 가족을 위해 살고 싶다는 어머님, 그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육주.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깜짝 웃으시는데 어머니 너무 잘 됐어. 컨디션 어떠세요? 너무 잘해요. 진짜예요? 나랑 같아. 아, 진짜요? 사진도 같이 찍고 요즘 날도 참 좋은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수술 두 번 받으셨잖아. 네. 그 오른쪽 고관절하고 왼쪽 무릎하고 수술 어느 쪽이 더 힘들었어요? 이 무릎이 왜냐면 더 아프고 심지어 지금은 무릎이 좀 무겁거든요. 네. 고관절은 일주일 되니까 모르겠어요. 아, 했는지 너무 가볍고 지금도 진짜 100%예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수술 후 상태 어떤지 좀 체크 좀 해볼게요. 네. 무릎 굽혀볼게요. 힘 빼보세요. 예, 굽히는 것도 아주 잘하셨어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수술한 시기를 봤을 때 예, 각도도 잘하셨고요.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요 다리 드는 힘 한번 해볼게요. 어머, 예,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실까? 이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어머니는 땅을 짚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머. 일어나셨어요. 시원하게 일어나시네요. 진짜 시원하시다는 표현이 좋은데요. 너무 쉽게. 야. 어머.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에요, 항상. 와. 이코너에서 웃지 않아서 언제나 찡그리던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요.